옛날 영국에서 한나라는 시에 똑같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왕궁에서 태어난 고귀한 왕자였고, 또한 아이는 거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신분이 극명하게 다른 두 아이는 서로 만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비가 오는 어느 날두 아이가 만나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장난삼아 이 아이들이 재미로 옷을 바꿔 입어봅니다. 옷을 바꿔 입은 상태로 왕궁을 거닐던 왕자는 그가 왕자인지 몰랐던 경비병에 의해서 왕궁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거지는 왕자가 되어서 모두의 대접을 받으며 왕궁에 살게 되지요. 한순간에 왕자가 된이 아이는 처음엔 모든 게 신기하고 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왕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스케줄도 내가 놀고 싶다고 노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 적응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점차 잘 적응하고 모든 걸 다시 익혀가면서 진짜 왕자처럼 살아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 왕자와 거지의 전반부에 나오는 소설입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은 한 120년 전에 세상에 나왔는데, 지금도 다소 비현실적인 이 이야기를 사람들은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이 스토리를 그렇게 좋아할까? 그것은 우리의 욕구가 반영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합니다. 야,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내가 공주가 된다면 어떨까? 또 내가 재벌의 자녀가 되거나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떨까? 뭐 이런 상상들을 한 번쯤은 해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전제되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높아질수록 우리들을 향하여 요구하는 덕목들이 점점 많아져요. 예컨대 그 자리에 맞는 예절 또 의무 이런 것들을 점점 많이 요구하게 돼요. 평범할 땐 괜찮았는데, 그런 자리,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위 공직에 오르거나 귀한 자리에 가게 되면 가끔 저는 이제 그런 축사 같은 거를 하게 되거나 또 그런 자리에 서서 다른 분들의 축사를 들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축하한다. 그런데 당신이 맡은 그 지위, 그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타이틀답게, 그런 사람답게 이 일을 잘 해달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뭐뭐답게 사는 것. 이걸 가장 피부로 와닿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땅의 시민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인 신분이 바뀌면 우린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답게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제일 필요한 사람이다. 오늘 창세기 33장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변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 33장의 야곱은 우리가 기존에 알던 야곱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야곱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꿔진 야곱을 만나게 돼. 지난 시간에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씨름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어주시면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이야기, 새로운 이름과 함께 축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어요. 이때부터 야곱은 정말로 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내 현실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영적인 희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모든 예배 안 빠지고 뭐 전도, 봉사, 선교 열심히 하죠.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푹 빠져서 예배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 하나님을 만나 너무 기쁘고 행복한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재정적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충만해도 내 삶의 자리는 아무것도 안 변하는구나.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때 사람들이 갈등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다시 그 뜨거웠던 신앙과 믿음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겨서 더 성숙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마치 농부가 씨를 심으면 금방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영혼이 잘 됐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열매를 얻기까지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난 간밤에 자기가 먼저 가족들을 약복강을 건너게 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했는데 잘 있을까 궁금해서 자기도 새벽 동트자마자 약복강을 건넙니다. 가보니까 가족들은 무사한 거예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막 흙먼지가 일어나면서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뭔 일일까? 그리고 이렇게 눈을 들어보는데 한 무리가 막 자기들 있는 쪽으로 달려오는데 맨 앞에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형 에서가 군인 400명을 이끌고 야곱이 있는 쪽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큰일 났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지만 야곱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른 가족들을 정렬하기 시작하죠. 맨 앞줄에다가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다가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세우고 맨 마지막 줄에 라헬과 요셉을 세워요. 이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정렬을 한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야곱이 제일 사랑한 사람은 여전히 라헬이에요. 근데 이 별것 아닐 것 같은 이런 행동이 훗날 요셉이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하는 단초가 됩니다. 자, 가족들을 그렇게 정비한 채로 야곱이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과거 같으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가족들을 앞세우고 종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숨는 스타일이 야곱이었는데 오늘은 달라요. 그렇게 가족들을 정비하고서는 자기가 맨 앞으로 가요. 그리고 형이 오는 쪽으로 맞서서 걸어갑니다. 얼마 뒤에 형과 딱 대면하게 되었어요. 형을 만나는 순간 야곱은 마치 왕을 만나면 신하들이 하듯이 이마와 코가 땅에 닿는 큰 절을 일곱 번을 올립니다. 형님, 형님의 아우가 형님께 문안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절을 해. 다시 일어나서 또 절을 하면서 형님, 못난 아우가 형님께 인사합니다. 또 일어나서 형님, 형님은 저에게 왕 같으신 분이고 저는 형님의 종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곱 번을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곱 번을 절을 하는 동안 야곱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가 속았다는 이유 때문에 분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남성적인 기질,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혈기왕성했던 형의 모습, 그리고 지금 군인들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형이 과연 나를 받아주거나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인사가 끝났는데 여전히 그 20년 전에 원한을 가지고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별 생각들이 떠오르니까 이마에 등줄기에 땀이 범벅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혹시나 혹시나 한 마음으로 일곱 번 절을 다 끝내는데 마지막 절을 끝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아, 형 에서가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한 걸음 달려와서 야곱을 부둥켜 안고는 울먹이면서 내 동생 아우 야곱아, 잘 왔다. 너 얼마나 고생 많았냐. 그리고 형이 우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야곱 얘기만 나오면 몸부림을 치고 용서가 되지 않아서 분노의 복수의 칼을 갈던 형이에요. 그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당장 군인들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잡으러 오는 형이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에서가 한순간에 지금 달라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에서는 야곱을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지금 400명을 이끌고 이곳에 올 때만 해도 20년 전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을 잡으러 오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걸어오는데 모습이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리 하나가 잘 안 써지는 쩔뚝이 하나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디서 싸웠는지 얻어맞았는지 피투성이 멍투성이가 돼가지고 먼지를 뒤집어 써가지고 한눈에 봐도 꾀죄죄해가지고 노숙자 같은 거예요. 이건 누굴까?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자기 동생 야곱인 거예요. 성하지 않은 몸으로 자기 앞에 나와 그 몸으로 그 모습으로 힘겹게 자기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동생을 향한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번씩 절할 때마다 측은하고 그 동생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야곱을 만난 게 아닌데 왜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고 왜 자꾸 내가 야곱에 대해서 이런 측은한 마음이 생길까? 이런 감정이 생길까? 애써서 머리로는 부인해 보려고 하지만 요동치는 감정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머리로는 용서가 되지 않는데 가슴으로는 그 혈육에 대한 야곱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막 용서 숨치는데 머리의 싸움과 가슴의 싸움에서 가슴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 뛰어가 눈물로 야곱을 안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형 이 에서의 마음을 바꿨습니까? 야곱이 보낸 선물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까지도 간섭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예요. 우리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인간관계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소송도 많고 싸움도 많고 다툼도 많고 불필요한 오해와 불필요한 그런 관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나 심지어 교인일 수도 있는데 나와의 관계 속에 증오와 미움과 용서가 되지 않는 내 뜻과 상관없이 서로가 너무 불편한 에서와 야곱 같은 관계들이 이 현대인들에게 다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풀려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마음에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실 때만이 사람과의 증오와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픔과 꼬여진 인간관계가 있다면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형이 자신을 안아주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안심하고 그때부터 긴장을 내려놓고 그 형에서의 가슴에 안겨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가슴 졸이며 그 객지에서 살면서 고향과 형을 그리워하고 미안하고 그립고 이런 모든 감정들이 막 올라오니까 엉엉 울면서 형님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형이 아니다. 나 다 잊었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괜찮다. 잘 왔다. 얼마나 고생했냐.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 녹듯이 서로의 감정이 다 녹은 채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다가 야곱이 눈물을 닦고 형 인사시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들과 자기 자녀들을 에서에게 인사시키는 거예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조카, 뭐 여기 조카들이에요. 쭉 인사시켜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그 장면 속에서 제가 참 이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자, 5절을 볼게요. 야곱이 인사를 소개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어떤 물체나 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 어떤 대상이 있는 걸 가지고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속에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표현을 안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식들을 이렇게 많이 얻었습니다,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야곱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형을 배려하는 거예요. 형은 20년 전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권, 축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다시 기억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에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라고 하는 것은 형의 20년 전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거기 때문에 동생은 그 형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빼고 은혜라는 단어를 일부러 형을 배려해서 쓰는 거예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늘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을 배려하고 형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 아픔을 미리미리 예견하면서 언어 선택을 다르게 하고 표현을 다르게 하는 그런 야곱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나 낯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쌍둥이로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형을 이기고 싶어서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막 싸우다가 발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1분 차이 났을까요? 몇십 초 차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형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이겨야 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기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남을 이길 수만 있다면 상대의 행복과 불행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공부해서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던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사기꾼이고 평생 죽어마땅하고 용서받지 못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늘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옛날처럼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기고 싶은 것, 경쟁에서 싸워서 내가 남과 남의 불행과 상관없이 나만 행복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너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뭐냐,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보여줘봐 라고 했을 때 우린 뭘 보여줘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대를 배려해주고 상대를 섬겨줄 때 그들이 말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우린 나의 섬김과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져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끝까지 실천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무나 아픈 중에도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그들을 욕하거나 비웃지 않아요. 끝까지 배려하고 기도해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상대를 존중해줘야 돼요. 배려해줘야 돼요. 그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네. 아, 저 사람 하나님 백성답네. 이것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사가 다 끝나고 에서와 야곱이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농담을 합니다. 이제 좀 편해지니까 형이 이렇게 말하죠. 야 아우야, 근데 너 나 만나기 전에 뭔 가축들을 그렇게 나한테 많이 보냈냐? 그 가축들 뭐냐? 이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형이 농담하는 거예요. 넌 뭔 가축들을 그렇게 나한테 많이 보냈어? 그랬더니 야곱이 형님 제 마음입니다. 형님께 진 빚과 형님께 잘못한 것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형님께 드리는 제 마음입니다. 부디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야야 이롭다. 야 나도 먹고 살만하고 너보다 더 성공했어. 돈으로 따지면 내가 더 부자지. 야 내가 고생하고 애썼는데 객지에서 벌어온 거 내가 그렇게 받을 수 있냐? 됐다. 네 마음이면 됐다. 거둬라. 그러니까 동생이 아닙니다 형님 받아주세요. 아니 됐다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뭐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다가 결국 결과는 뻔해요. 형이 받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게 그 당시 이 중동의 고대 사회의 관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알잖아요. 우리는 그 못 먹던 시대에도 손님들이 누가 뭐 집에 오면 밥 먹을 때 되면 인사치레로 하는 거예요. 아, 저희 때마침 식사하는데 같이 한 술 드시죠? 이거 진짜로 밥 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야. 그러면 아유, 아유, 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엔 거절합니다. 배고픈데도. 그러면 또 한 번에 거절한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 그래도 또 그래도 좀 한 술 뜨시죠. 그러면 아유 괜찮은데 그러면서 수약 가서 먹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한국의 문화처럼 비슷한 거예요. 옥신각신하다가 형이 결국은 아,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니까 내가 받지. 그리고 결국 동생이 준 선물을 다 받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까지 다 주고 받으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해의 마음으로 모든 게 되어갑니다. 이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형 에서가 동생에게 아우야 너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서 살 거냐? 너 그러지 말고 이 낯선 땅에 왔는데 형이 살고 있는 우리 집으로 가자. 그 에돔 땅 형이 고생해서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읽어놨으니까 너 거기 가면 편할 거야. 내가 좀 너를 도와주고 그러면 누가 너 무시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일 자녀들 키울 수 있는 일 안전하게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에돔으로 가자. 이 형의 제안은 진심이에요. 비록 쌍둥이지만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챙기듯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그 객지에서 고생하고 온 동생을 정말 잘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낯설고 어디에서 정착해야 될지 몰라 하는 동생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야곱이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형님 제가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여기 가축들이 다 지쳐가지고 형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천천히 생각해보고 제가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할 테니까 형님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호의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형이 아 그래?
야, 그러면 너 위험하니까 내가 여기 내 군인들 경호원을 좀 붙여줄 테니까 이 사람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착할 때까지는 이 사람들 도움을 좀 받아라.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 야곱은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절호의 좋은 찬스를 그렇게 거절할까? 또 형이 진심으로 제안하는 걸 그렇게 거절했을까? 왜 거절했을 것 같아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야곱이 생각할 때 형 에서가 지금은 자기를 용서했지만 워낙 성격이 불같고 지금은 용서했다가 하룻밤 자고 나가지고 조금 또 둘이 사이에 무슨 수틀린이 있어가지고 이 자식 아무 말도 안 되겠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놔야지. 뭐 이러고 분명히 바뀔 수 있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 형을 따라가서는 말년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형의 제안을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을 것이다. 뭐 전혀 근거 없는 해석은 아닐 텐데 그것보다 진짜로 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3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에게로 돌아가라. 자, 야곱이 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가야 될 목적지를 정해주셨어요. 그게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가야 될 곳은 여기다라고 약속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에돔 땅은 넓은 길이에요. 성공이 보장되고 편안하고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고 자식들 키우기 좋고 뭐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형을 언덕 삼아서 형을 비비고 살면 굉장히 세상 사는데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넓은 길, 편한 길, 세상 길 놔두고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그 뒤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밧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형이 말하는 게 얼마나 나한테 기회고 이 낯선 땅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기 좋은 기회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길로 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놔요. 형은 자기 살던 에돔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임시로 진을 쳤다가 결국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가요. 자, 이 선택이 뭘 말하느냐? 이날 이후로 에서라고 하는 이름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때는 에돔 땅이 살기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성공하는 땅이고 그게 앞서가는 땅이고 그게 현명한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게 넓은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선택한 길은 넓은 길, 성공하는 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해 갔는데 에서는 역사 속에 그 이름이 먼지처럼 사라진 반면에 고생과 굴곡은 있었지만 야곱의 이름은 역사 속에 길이길이 남는 이름이 되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있고 우리가 갈 곳은 결국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사는 사람,
오늘도 그곳을 향해서 힘들지만 달려가는 사람, 이게 믿는 자답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달려도 결국 결승점에 도착한 사람만이 인정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까? 결승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돌고 돌고 도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결승점은 천국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 천국길이 아니고 세상길로 돌고 돈다고 해서 우리 역시 목적지가 아닌 곳을 돌고 도는 인생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왕실이 있는 나라에서는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천국의 왕자요, 천국의 공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답게 살아야지요. 어떻게? 그 사과 한마디 안 받았다고 그걸 죽여 살려 할 필요 없어요. 그저 정말 그런 일들 정도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해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넘어갈 줄 아는, 꼭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알면서도 져주고 맞춰주고 겸손해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예요. 이 땅에서 편한 게 결국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에 도착했는지가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답게 사세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달라진 야곱의 인생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야곱의 인생길이 펼쳐지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지금 이후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